하나님께서는 5세에 글짓기를 시연하셨고 27살에 급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유 재난 때 일본에 끌려가셨는데 끌려가신 일본에서 성리학을 전파를 하시니 네, 강양 선생님을 위한 묵념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이 강양 문화제인데요. 강양 선생님은 과연 누구지 아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글 쓰시는데 상당히 능통한 재주를 가지셨답니다. 5살 때 글을 쓰셨답니다. 뭐 지금처럼 한글도 아니고 한문으로 글을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5세 때 이미 글짓기를 하셨고 그리고 27살에 과거 흡제를 하셨었고 그리고 정유 재난 때 외군들에게 끌려서 일본으로 가셨는데 대개 이제 일본에 끌려가면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우리 조선의 성리학을 전파를 하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준비되셨죠? 네, 센스! 특별 출연실 세 분 어디 가셨죠? 어디 가버리셨네. 특별 출연실 모델 세 분 나가셨어요? 좀 모셔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일단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시상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무대로 다 올라오셔서 무대 한 바퀴 다시 워킹하시고 시상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 여러분들 무대로 전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긴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분들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계신 분들을 누가 계신지 지금 제가 체크가 안 돼서 일단 오늘 심사위원 하시긴 하셨던 분까지 전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정길, 탤런트 이정길님께서 심사위원장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셔서 못하셨고요. 부위원장으로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이시자 강양문화재 부산영남기념사업회 협력위원장이신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진승백님께서 심사를 지금 앉아계시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명인 김현숙 우리읍 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시네요. 김현숙님께서 심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가수인 우리 송난 가수님께서도 또 심사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 한복협회 권정희 회장님께서도 오늘 심사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셨고요. 부산여자대학교 김순영 교수님께서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예술 명인명창 회장이신 김창환님께서도 함께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연출을 맡았던 큰용님께서도 촬영을 하시면서 함께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워킹을 쭉 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분부터 출발! 워킹 시범을 보여주셨던 허종성님, 백원호님, 이광성님 계시면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 전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모습을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만 꺼주시고요. 참가자 여러분은 뒤로 세 발만 꺼주세요. 뒤로 바짝 하세요. 자, 제가 일단 시상자를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 자, 시상은 우리 총연출신 우리 누가 시상은 누가 하죠? 저기 감독님께서 한번 좀 내보내주세요. 시상하실 분을. 예. 자, 먼저 오늘 수고하신 분들 중에서 명인 명장상이 있습니다. 자, 시상을 누가 하시나요? 시상하실 분 한번 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네. 디자이너이자 가수이신 우리 송난님께서 두 분 시상을 하시죠. 두 분. 자, 시상해 주실 분은 많지 않고 수상하실 분이 많이 계시니까 두 분씩 시상을 일단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하시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남님께서 시상을 해주실 명인 명장상 참가번호 27번 한종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럼펫 연주도 멋지게 해주시고 자리를 가까 가까이 서주시고 저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송남님 이쪽으로. 네, 명인 명장상 성명 함종윤. 귀환은 수훈 강항 선생을 기리기 위한 강항문화제 제4회 부산교체 대한민국 국제 선비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조선의 선비 정신과 우리 문화의 전통을 이어하며 탁월한 재능과 음악 정신 세계를 명인의 정신으로 활약해 주셔서 본대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였기에 본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7일 강항문화제 강항 선생님 부산 영남 기념 사업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세요. 네, 두 분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네, 시상하신 분과 수상하신 분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분 더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수상자는 지금 이분들 어디 가셨어요? 아까 세 분 어디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 그 세 분은 나중에 허창성님 그리고 백권현님, 이광성님 세 분 시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명대사상 참가번호 25번 대사운동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상 이어서 감사장이 감사장으로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장 사명대사상 성명대사 운봉 내용은 전부 왔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함께 기념 촬영하시고요. 자, 다음 시상자 올려 보내주세요. 다음 시상자 모셔주세요. 큰영 감독님, 다음 시상자 모셔주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성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조금 전에 아주 흥을 돋아드리고 좋은 노래 선사해드리신 우리 염수연 가수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는 포토제닉상입니다. 자, 포토제닉상 가수 염수연님께서 시상을 위해서 무대로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네, 가세요. 네, 포토제닉상 참가번호 15번 이소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봄날에 활짝 핀 개나리 같은 노란 한복으로 신장 포토제닉상 성명 이소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 함께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자, 포토제닉상에 이어서 현모 양초상이 네, 수상이 되겠습니다. 현모 양초상. 네, 자, 현모 양초상. 자, 이분은 진짜 현모 양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모 양초상이 오늘 네,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현모 양초상 참가번호 16번 박대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현모 양초상 성명 박대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다음 시상은 또 누가 하실까요? 네, 아, 염수연 씨 수고하셨고요.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네, 전 해병대 몇 기시죠? 네? 175기. 아, 독도 지킴이 본부장이시다. 아, 저희 동기들이 350몇 기거든요. 100몇 기면 어마어마한 선배님이신데. 네, 자, 계속해서 장려상이자 인기상 독도 지킴이 상이네요. 참가번호 20번 박기령. 축하드리겠습니다. 장려상이자 인기상, 독도 지킴이상이기도 합니다. 박기령님. 네. 자, 상장 독도 지킴이상 성명 박기령 내용은 참고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독도 화이팅! 네. 자, 잠깐만요. 박기령님은 거기에 또 장려상과 인기상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 더 받으세요. 네, 상장, 인기상, 독도 지킴이상, 박기령. 내용은 참고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외치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독도 지킴이. 네.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또 상장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홍보대사 명식이 있겠습니다. 참가번호 24번 장정자님. 네, 한 장 저기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이거 오신 김에. 자, 이왕이 올라오신 김에. 자, 참가번호 24번 장정대님께서는 저희 국제선비항공모델 선발대회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임명정 홍보대사 성명 장정자 내용은 참고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토제닉상 준비해 주시고요. 시상하실 분은 누가 해주실까요?
심사위원장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포토제닉상. 자, 포토제닉상은, 네, 상장. 포토제닉상. 네? 포토제닉상? 아, 이름이요? 지금 발표할 거예요. 그럼 미리 영상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자, 포토제닉상. 참가번호 28번. 허세연.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포토제닉상 성경 허세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보대사 임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시상한테 정식 참가는 아니지만 바빠서 무대 올라오질 못했기 때문에 맵시상으로 넘어갑니다. 맵시상 고맹이 씨. 네, 오늘 한번 아주 아름답게 진행했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맵시상 그리고 홍보대사 함께 네, 전해드립니다. 자, 맵시상 성경 고맹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상하실 분 한 번 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사임당상. 신사임당상 두 분이 계십니다. 아니네요, 한 분이신데 성함이 두 군데로 되어 있네. 네, 19번은 안 계시죠? 네, 19번과 이분이 신사임당상. 네, 터주세요. 자, 상장 전달해 주시고요. 19번과 22번이 똑같이 성함이 박성애 씨예요. 22번 박성애님 신사임당상.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마 여성으로서는 가장 좋은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어머니의 귀감이 되는 신사임당. 신사임당상. 오늘 상장 신사임당상 정명 박성애 내원 청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념 촬영 하시고요. 살짝 이렇게 앞으로 하시고 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자, 네, 상장 활짝 펼치셔서 자,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아, 신사임당 상도 메달이 있어요? 메달까지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남는 메달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갈라 그랬구나. 그래서 안 주셨어요? 자, 신사임당 상 메달도 함께.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의 귀감이 되는 신사임당 상. 이제 한 분은 안 계세요. 신사임당 상이. 네. 아, 케이스. 메달 케이스. 그거 이따 드리셔도 돼요. 네. 이따가 메달 케이스는 이따 가지고 가세요. 네네. 이따가 말씀하세요. 네. 자, 이제 저기 죄송합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상 못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상 못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네 분이세요? 세 분이 아니고? 아, 여기 한 분이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을 빠뜨렸어. 자, 네 분 중에서 한 발만 뒤로 와주시고요. 자, 네 분 중에서 아, 다시 잠깐만 좀 올라와 주실래요? 상 하나만 더 전달해 주시고. 네, 원암 부부 상입니다. 누군지 이미 감이 딱 오죠? 네, 아, 조금 전에 그리운 금광산을 소프라노로 멋있게 불러주신 우리 참가번호 26번 최유진님 원암 부부상.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암 부부. 자, 남부님께서는 트럼펫 연주를 멋지게 해주셨고 우리 부인께서는 네, 원암 부부상도 메달 있어요? 네, 전달해주세요.
네, 상장 원앙보부상 성명 최유진 내용은 전과같습니다. 네. 자, 펼치셔서 전달해 드리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소프라노이자 오늘 참가 26번 참가번호 26번 최유진님의 원앙보부상 메달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자, 두 분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창장 펼치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하시고요. 자, 이제 상 못 받으신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저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자, 이 강남문화제가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거죠. 4회이긴 한데 부산에서 처음 열렸는데, 부산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강남문화제에서 우리 세 분 중에서 이제 진선미가 가려집니다. 자, 세 분에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참가번호 17번. 본인이 진선미 중에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양이면 진이면 좋겠습니다. 이야, 욕심도 커. 자, 참가번호 18번께서는 본인은 진선미 중에서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아니, 본인이 원하는 거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양이면 진을 받으면 좋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진이 좋다. 아우, 너무 솔직하셔. 자, 우리 참가번호 30번. 네, 제가 많은 무대에 서봤는데 떨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유독히 많이 떨리고요. 이왕이면 진이 좋지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해놓고 미소문은 자, 미시상. 자, 큰용님 미시상을 누가 하실까요? 자, 세 분 중에서 자, 뒤로 한 발만 가주세요. 미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제4회 부산 강항문화제. 자, 아, 송나님께서 미 시상하시나요? 네,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광의 미. 미에게는 왕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티아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미. 네. 2023 제4회 부산 개최 대한민국 국제선비 모델 선발대회 영예 미. 자, 미 박형호.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 미 성명 박형호. 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념처럼 한번 하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공교롭게도 번호도 일렬번호예요. 17번과 18번 나오셨는데 가운데로 가세요. 무대 가운데로.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7번 진, 선 중에서 똑같습니다. 저 은선은 오로지 진. 자, 18번은 저는 미하고 이분 진 주세요. 미는 가져갔는데 미는 가져갔어. 저기 바꾸세요. 선들이요. 미시켜달래.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17번 진하고 18번 선 하세요. 자, 선 시상 누가 하실까요? 심사위원장님 하실까요? 네, 선은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진은 우리 큰용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진을 발표하겠습니다. 진을 발표하면 나머지 한 분은 자연적으로 선이 되시겠죠. 자, 큰용님 올라오세요. 자, 두 분 다 올라오세요. 시상하실 분. 2024 수훈 강항선생 강항문화제 영예 진. 참가번호. 아, 시상은 큰용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예 진. 한 분은 고시고 한 분은 송시네요. 참가번호 17번 송익순. 네, 상장 진성명 송익순 내용은 중과하고요. 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네, 진송익순 내용은 전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성장. 네, 자 왕관도 씌워주시고요. 아우, 진 왕관이라 왕관도 크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가 57번 송익순님. 네. 자, 우리 큰형님께서 왕관을 안 써봐서 잘 못 씌워요. 자, 두 분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선 시상하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잠깐 계세요. 자, 선 앞으로 나오세요. 창원호 18번 고필금님. 네, 심사위원장님께서 시상을 하십니다. 상장, 네, 보기 쓰시면 되겠네요. 상장, 선, 성명, 고필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과 왕관까지 함께 왕관 씌워주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념청 두 분 기념청 하시고요. 진선미 앞으로 나가세요. 진선미 앞으로 나가시고, 네, 찍으시고, 저기 큰용님 올라오시고, 자, 진선미 그리고 큰용님 다섯 분이 일단 기념촬영 먼저 하시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심사위원장님. 올라오셔서 다섯 분이 일단 기념촬영을 하시고, 자, 그리고, 네, 모여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님들 전부 올라오시고, 그리고 저기 염수현 씨도 올라오세요. 자, 심사위원님들 올라오시고, 염수현 씨 같이 올라오시고, 네. 자, 올라오세요. 같이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님과 염수현 씨, 그리고 이분들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출연진들 전부 올라오세요. 출연진분들. 네, 출연진분들 자,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단장님께 선물을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시고 내려가셔야지. 잠깐만 계세요. 자, 선물, 네, 족자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가까운 데 먼저 올라오세요. 단장님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셔야 또 이런 멋진 행사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단장님 굉장히 건강하시라고 자 갖다 드리세요. 네. 자, 일단 뭐 내용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시라고 드린답니다. 네. 자, 선물 받으시고 많이 건강하시고요. 자 이번엔 또 족자. 네. 그래, 특별히 또 오늘 준비해 오셔서 단장님에게 네, 어우 멋있는 포도물인가요? 네, 뒤에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있습니다. 네,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같이들 찾아서 저기 부채 춤이랑 출연진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단체 사진 촬영. 자, 출연진 여러분들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대로 계시고 그 뒤에 우리 참가자분들이 잘 안 보여요. 계단 한 칸 내려오실까요? 뒤에 참가자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한 칸 내려가세요. 네, 한 칸만 내려가세요. 네, 앞에 줄에서 한 칸 내려가셔야 돼요.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부채 춤추신 무용단 여러분들 앞에 쭉 앉으시면 좋겠는데 네, 앞에 가셔서 네, 앞에 가셔서 쭉 앉아주시면 사진이 상당히 예쁘게 네, 저쪽으로 더 가셔, 저쪽, 무대 저쪽으로도 가셔도 되는데 전부 이쪽으로만 계시네요. 자, 다 쓰셨나요? 자, 일단 한 장은 이대로 점잖게 찍고 제가 강양문화제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하시면서 한번 찍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대로 먼저 한 장 찍고. 자 제가 강의한 문화재 그러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촬영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한 문화재 화이팅!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편한 길 되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대한민국 MC 규모 그리고 아직 안 내려오셨는데 우리 고맹이 씨께서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편한 시간 되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